한동훈 적은 한동훈이다. 그래서 한동훈을 한적한 사람으로 만들자라는 신조를 만들어 오신 우리 이재일 변호사님. 이 세상에 제일 변론을 잘하시는 이재일 변호사님께서 오늘은 제일 토크를 잘해 주시면 이 시행령 쿠데타. 예. 국민 배신, 검찰 개혁 배신, 시행령 쿠데타. 한동훈 무엇이 문제입니까? 최초에 이제 여야가 같이 합의를 해서 검찰청법 그리고 형사소법 개정안이 지난 봄에 통과가 됐었고요. 여기서 이제 부패 범죄 그리고 경제 범죄 등 중요 범죄 이렇게 이제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한동훈 측에서는 이것을 이제 범위를 확장해가지고 위헌이죠. 확장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범죄들을 지난주에 이제 그 검찰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에 대한 규정 시행령을 개정안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면서 이게 그 기존 법안 그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그러면 중요 범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경제 범죄 부패 범죄 등 중요 범죄인데 중요 범죄 관련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그 중요 범죄 범위를 또는 이제 부패 경제 범죄 범위를 확장시켰는데 만약에 그 중대 범죄 아, 중요 범죄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따지자면 우리가 그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법사위원님들이나 이제 한동훈하고 대화를 할 경우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했었지만 만약에 이제 중요 범죄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한동훈이 그 얘기를 한다고 치면 우리 이제 법사위 의원님들이나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우리 법무부 장관이 보시기에 그 중요하지 않은 범죄가 뭡니까? 중요하지 않은 범죄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건들을 하다 보면 고소 고발인 측에서 검사에게 검사님 이 사건 중요하니까 시급하게 면밀하게 좀 바로 살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대로 정신 박힌 검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억울하지 않은 피해자 없고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범죄 내 사건만 중요하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검사들이 FM이에요. 그렇게 해서 무슨 범죄든지 중요한 범죄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동훈은 이제 중요 범죄 범위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그 국회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계속 해석을 하고 이게 부패 범죄다, 경제 범죄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하지 않은 범죄가 무엇인가? 여기서 한동훈이 내게 질문을 해보면 한동훈은 사실 뭐 할 말이 없죠. 다 중요하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다 이제 검찰이 해야 한다. 그런 취지로 잘 갈 수도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문제이고 이 경제 범죄에 관련해서 이제 민변이랑 그 많은 비판들을 해놨습니다. 경제 범죄를 하면서 무슨 마약 범죄가 이제 경제 범죄다. 그리고 조폭 범죄가 경제 범죄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거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소리라고 많은 비판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마약 범죄가 경제 범죄다. 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마약상이 야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은 마약 범죄가 경제 범죄란다. 야 당분간 한동훈 있는 동안에는 그 돈 받지 말고 무상으로 마약 뿌려. 대한민국은 괜찮아. 경제 범죄만 아니면 돼. 경제 범죄가 아니면 한동훈이 말하는 검찰 수사 안 받아. 왜냐하면 한동훈이 이걸 경제 범죄로 분류를 해놨으니까요. 웃지 못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또 조폭 범죄 같은 경우에도 그게 경제 범죄다 해놓는데 예를 들어서 조폭이 뭐 돈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옛날 형님과의 의리로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 아, 나 경제적 이득 취한 거 없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한동훈이 말하는 경제 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들이 생겨. 그러니까 마약과 조폭이 판치는 사회가 될 수도 있어요. 경제 범죄로 묶는다면 오히려 그렇죠. 네. 범위를 크게 축소시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무상으로 마약을 공급하거나 무상으로 조폭 범죄를 할 경우에 그런 폭력 행위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수사를 하고 규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무법 선지가 될 수도 있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부패 범죄 관련해서는 저도 부패 범죄 관련해서 또 이제 여기 허위 공문서 작성죄, 직권 남용죄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사위 의원님들이나 이제 한동훈에 질문할 수 있죠. 부패가 뭡니까? 부패 범죄가 뭡니까? 하면 이제 한동훈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죠. 말씀해 주십시오. 아, 말씀해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딱 눈 쳐다보면서 알려주십시오. 새겨 듣겠습니다. 이렇게 또 좀 말하겠죠. 옛날에 민주당도 직권남용을 부패로 간주하지 않았나요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부패범죄의 핵심은 부패범죄 여러 법률에서 규정이 되어 있고 부패범죄가 많이 논의가 되지만 부패범죄의 핵심은 원칙적으로 뇌물이에요. 뇌물. 뇌물수수. 경제적 이득을 주면서 공무원이 그러니까 뇌물수수와 특권유착이죠. 그렇죠. 뇌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단순히 직권남용이다. 직권남용도 범위를 엄청 넓어져요. 우리 예. 지금 직권남용죄로 검찰총장도 없이 지금 윤석열이 계속 하면서 인사 한동훈하고 다 했잖아요. 이거 직권남용죄 고소해갖고 고발 들어가 있고 이게 이런 게 직권남용이죠. 근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경제적 이득이나 뇌물 같은 게 없더라도 순수하게 직권남용죄도 부패 범죄다. 그리고 허위 공소장소도 부패 범죄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범위를 굉장히 넓히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공무원 직무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면은 그럼 허위 공문서 작성에도 예를 들어서 뇌물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 저 한국 3M 노트북 그 기증 관련해 가지고 POT 딸이 운영하는 POT가 연계해서 그 덕분에 이제 기증이 되었다는 그 부분에서 뇌물죄 수사가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로 뇌물죄인데 이런 부분 당신이 이렇게 윤석열 한동훈 라인에 있는 검사들 다 서울중앙지검에 해놨는데 그 검사들이 수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고 뇌물이 아닌 경우에도 한동훈은 어떻게 많이 이제 워딩을 하냐면요 문서로 안 해요 잘 왜냐하면 문서에 명의인이 나오면 말 그대로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될 수 있거든요 보통 이 문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일반인들은 거짓말을 써놓고 자기가 사인을 해도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누구나 거짓말할 자유는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사가 진단서에 허위의 내용을 적었다거나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거나 이럴 때는 이제 그 행사까지 처벌을 하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한동훈 이 사람이 법률을 잘 아니까 예전부터 이제 쭉 이제 여러 가지 기자 워딩들 언론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휴대폰으로. 아이폰이나 이런 휴대폰으로 카톡이나 이제 워딩으로 보내요. 워딩으로 이렇게 보내니까 거긴 문서 명의인이 없잖아요. 거기에 허위의 주장이 있더라도 공무원이지만 공문서가 아니죠. 공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못해요. 허위 메시지지 그냥 허위 그러니까 메시지.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살짝 피해가요. 잘 그런 걸 잘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장관이 되다 보니까 공보 활동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걸 이제 대신 이제 기자들에게 뿌리고 기자들이 이거 언론에 실어주고 하는데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공문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공문서 FM대로 하면 그 여러 가지 허위 주장이 있으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 및 동행수자로 처벌할 수 있죠. 이런 것을 좀 한동훈에게도 좀 요청을 해야 돼요. 그 괜히 막 그러지 말고 정식 문건으로 해라. 기자들도 그런 게 있어야지. 국회의원에서 민주당 의원님들 보도자료 아무리 홈페이지에 올려도 언론에서 잘 보도를 안 해주거든요. 한동훈 그 휴대폰 메시지는 잘 보도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근데 또 공무상 취득한 거에 대해서 발설하면 안 되는 것도 위반 아닌가요? 그렇죠. 그건 이제 그것이 별도의 이제 공무상 비밀보장 처리가 될 수 있죠. 기밀누설로 별도로 네. 물론 그 부분도 그것도 우리가 제가 고발해놨죠. 네, 네. 김건희 녹취록을 봤을 때 또 한동훈이 한동훈과 김건희가 이제 옛날 감찰 일부 내용에서 네. 김건희랑 수백 건의 카톡 메시지를 봤을 때 또 네. 본인이 실토했잖아요. 윤석열이 연락 안 될 때 급한 공무할 때 김건희를 급한 공무의 내용을 김건희가 말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렇죠. 부인이 남편한테 말해도 공무상 기밀누설이 되는데 한동훈이는 김건희한테 더욱이나 말할 더욱이 말해서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거거든요. 예전에 조국 전 장관님에 대해서 장관님이 교수님 시절 때 많이 했던 이제 트위터 같은 걸 하면서 조적조다 막 이렇게 저쪽에서 이제 비아냥거리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한동훈이 더 이런 부분에서 비판을 받아야 돼요. 한적한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네. 한동훈이 지금 여기서 예전에 이제 검찰개혁법을 검수안박법이다. 검찰청법, 형사청법에서 검수안박법이다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효력정지 가처분도 하고 현재 그리고 또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건 공문서예요. 이건 공문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내용에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하는 말은 법에 전혀 위배가 되는 게 아니다. 법률 취지에 맞게 해가지고 검찰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를 이렇게 규정으로 시행령으로 정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 권한적인 심판이나 그 가처분 신청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이 법률로 인해 가지고 이제 수사를 못하게 됐다. 지금 주장과 다른 게 나온다면 그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 및 동행행사자로 처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비롯해가지고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예전에 비판했던 내용들 지금의 모습과 전혀 모순되는 모습 지금은 이제 법에 따라서 다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문서들을 확인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아 이게 맞다고 싶으면 허위공문서 작성죄 및 동행행사자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한동훈 스스로 말한 것처럼 법무부 장관 스스로 말한 것처럼 이게 중요 범죄다 그럼 이거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한동훈이 과거의 행적 중에서 특히 공문서 내용의 그 허위의 내용 지금의 주장과 전혀 다른 검수완박법 자기가 주장한 검수완박법으로 해서 수사를 검사들이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한 내용들이 있으면 이거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동행죄로 그렇죠. 처벌할 수 있다고 디테일하게 해요. 설명해 주셨는데 어쨌든 국회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원래 내용은 더 셌고 권성동이 뒤집어서 어쩔 수 없이 후퇴해서 했는데 근데 국회가 고친 법률을 일개 장관이 지금 멋대로 시행령으로 이렇게 무력화하는 것 자체가 가장 충격적인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시행령 쿠데타라는 비판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검찰총장 그 추천위원회 김진태 그자도 검찰총장 인선 기준이 검수한복을
무력화시키는 사람이 된다잖아요. 여야가 법률로 합의하고 통과시킨 것을 일개 검찰 법무장관이 그다음에 이제 검찰청 후보 추천위원장까지 지들이 똘똘 뭉쳐서 검찰 독재국가로 이제 회귀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대응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 선택적 수사다. 당신들 지금 김건희나 한동훈이나 윤석열 관련된 고소고발들 처리하느냐. 네. 저쪽만 계속 민주당 쪽만 압수수색하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오늘도 옛날... 박지원 원장 네, 오늘 이제 박지원 원장님하고 서욱 장관님하고 어디서 어디 그분들을 압수수색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새해 그 피격 공무원 사건으로 자택까지 아, 정말 네. 아이고 자택까지 네. 별건이라도 하나 털어내겠다는 네, 거 아닌가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이런 선택적 수사에 대해서는 이제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정권까지 잡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수사권뿐만 네. 아니라 정권까지 다 쥐고 이제 이렇게 있는 상태가 됐어요. 이제 국민들이 이걸 알 수 있고. 국민들이 이 법률 국회에서 정한 내용에 대해서 한동훈 표현대로 그 이것도 한적한이에요. 자기가 옛날에 추미애 전 장관이나 그 일개 장관이라고 했거든요. 네. 일개 장관에 불과한 자가 이런 지각을 표현했잖아요. 어떻게 국회 입법권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 대표입니다. 국회가 아무리 그래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었는데도 제대로 안 들었다고 검찰총장 무시했다 난리 피웠냐는데 얘들은 지금 검찰총장 없이 인사도 해버리고 지금 아, 그것도 위법한 거예요. 100일 동안 지금 공석이잖아요. 검찰총장 굳이 인사는 안 하고 필요 없어 보여요. 미국이나 하고 검찰총장도 굳이 필요 없어 보여요. 지금 아예 비워놓죠 뭐 네, 네. 필요도 없던데 지들이 다 하는데 네. 윤석열하고 안동훈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상민 정권이라 불러서 이들 통째로 정치 검찰 독재 경찰 장악 세력들 이렇게 묶어서 비판하고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그걸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자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중요한 점이 최종 종착점이 어디냐면 다음 차기 대선 때죠. 검찰에서 예전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님이나 마찬가지로 그랬던 것처럼 대선 때서 또 이제 그쪽 이제 유력 후보가 나오면 뭐든지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압수수색 한 거 중에서 하나 나온 거 문서 하나 나온 거 가지고 옛날 몇 년 전 거 이런 거 들이대가지고 대장동 사건 그랬던 것처럼 그래 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또 그러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네. 하지만 나중에 상대 후보를 얼마든지 별건 수사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엮을 수 있다. 그래서 저쪽을 비난을 해주면 검찰이 그것만 해주면 그러니까. 너네 우리 후배들이 그것만 해주면 그러겠죠. 가장 이거죠, 또 이거. 가장 또 이제 뭐 그 당의 일이긴 하지만 이제 이준석 대표가 마음에 안 드니까 또 이제 신변 정권을 끄집어 내 가지고도 결국은 이제 낙마시키지 않았습니까? 서울 경찰청장이 왜 압수수색 안 하냐고 윽박도 질렀잖아요. 네. 이준석 사건을 압수수색까지 해야 되는 사건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압수수색 할래야 13년 전 거라서 네. 자료가 있는지조차도 모르죠 사실은. 그러니까 네. 보여주기식이죠 언론에 네. 내놓고 이제 뭐 있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윤석열 안동훈한테 충성한다는 거 이상면 충성한다 서울경제 오바를 한 건데 어쨌든 여러분 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상민 정권 빠르면 빠를수록 끌어내려야 되는데 그러냐면.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부정 여론 70% 넘어갔지만 그거보다 더 부정 여론 70%가 아니라 퇴진 여론이 70-80%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끌어낼 수 있거든요. 박근혜 때도 퇴진 여론이 70-80%를 넘었기 때문에 국회가 어쩔 수 없이 국민의당 놈들까지도 탄핵에 나선 것이거든요. 근데 부정 여론 70%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상민, 한동훈, 김건희, 윤석열 세력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매일처럼 공부하고 자료 모아서 퇴진 마일리지, 탄핵 마일리지, 하야 마일리지를 쌓고 구매 널리 알려야 됩니다.